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제노 이한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우선 이재용 부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요즘에 초격차 하는데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이 초격차 전략을 내세우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투자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발언 들어보시죠. 네.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5년까지 시설 투자에 10조 원, 연구개발 투자에 3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 LCD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이 퀀텀닷 OLED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기존 액정 표시 장치, 이 LCD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 업체를 지원하고 이런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LCD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중국이 정부 산업 보조금으로 공급 과잉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기술을 차별할 수 있는 QD OLED로 전환을 해서 시장의 그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초격차 전략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구 회장이 이제 취임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LG가 많이 바뀌었다, 변화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올해 3분기 실적에서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의 예상치였던 6천억 원 내외보다 1천억 원 이상 많은 7,8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2등에 안주하려는 조직 문화를 바꾸고 있다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전에서 명품, 프리미엄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 회장은 취임 이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그룹의 비주력 사업은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한 OLED 사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도 적극적입니다. LG화학은 최근 미국 GM과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법인을 추진했고 또 얼마 전 중국 지리차와 중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도 합의했습니다. LG화학은 기술 유출 등의 문제로 경쟁사에 비해 과거 합작법인 설립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합작은 과감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다음 주 CEO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내년도 SK 경영 방향이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최태원 회장이 핵심 경영 화두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두고 있는 만큼 내년 경영 방향 역시 이 가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사회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사업에만 이제 이익을 내가지고 기업 가치 올리는 그런 트렌드에서 요즘에 좀 사회 가치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경영 화두를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최 회장은 다음 주인 16일부터 18일까지 SK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과 함께 제주에서 2019년 CEO 세미나를 여는데요. 매년 10월께 열리는 이 행사는 최 회장이 직접 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큰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룹 내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 세미나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강조해온 사회적 가치 추구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한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